오늘 상승이 2명이고요. 보합이 3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대한항공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은 상승장 예상하면서 제1기획에 주목하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메커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상승장 전망하면서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고요.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갤럭시아 머니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서영원 전문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연말이 다가올수록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래도 계속해서 연말 랠리를 좀 이어가는 거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이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인텔이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반도체 섹터가 좀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좀 연말장 특징으로서 뭐 종목군의 변화가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고 거래대금이 좀 낮아진 모습들은 뭐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은 사실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장세를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연초가 시작이 되면 시장의 수급들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뭐 보합권에서 강보합권 내외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거래대금도 좀 감소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겠습니다만 연초에 대한 상승 기대감들은 여전히 좀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락으로 인해서 지수 자체는 좀 약세 출발을 할 겁니다. 하지만 뭐 지수의 하락이 배당락에 의한 부분들이지 결국에는 좀 낙폭을 하락시킨 이후에 좀 줄여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고요. 지금 현재 배당락 기준으로 했을 때는 0.79% 정도 하락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것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한국 증시는 0.5% 내외로 좀 하락 출발 후에 좀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수급들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개인들만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수급의 부재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모두 더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연초의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 뭐 공격적인 투자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연초의 상승을 좀 기대해 보면서 전략을 세우시는 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당락으로 0.5% 정도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을 줄이면서 강보합권 정도 오늘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뭐 배당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지수 조정에 대한 부분을 시작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장 초반 그 기계적인 어떤 수급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하지만은 지금 미국 시장의 상승 특히 이제 뭐 인텔도 그렇고 뭐 엔비디아 뭐 여러 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크게 좀 보여주었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대규모 투자 지원을 받은 이 인텔 같은 게 5% 이상 좀 오르면서 역시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쓰면서 잘 가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우리나라 그 지수 안에서 이 반도체 섹터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이 오전장에서 오히려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거의 우리나라 증시에 2조 9천억, 그리고 12월에도 2조 1천억의 순매수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매크로 지표, 뭐 미국 쪽에서의 긴축 통화 정책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러브콜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지금 수급이 쏠려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차별화는 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수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별로 차별화 전략을 지금은 짜는 것보다도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이 조정을 받았을 때 실적이 좋은 펀드멘탈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도 이 내년 시장 올해도 한 이틀 남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전략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 위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낙폭 과대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우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한항공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최근 뭐 아시아나와의 뭐 이런 이슈가 여전히 좀 해소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24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운송업 쪽에 대한 장기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여객에 대한 매출도 증가가 있습니다만, 운송 쪽에 대한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과 기관성 주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한 거래량을 아직 동반하진 않았습니다만 추가적인 우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뭐 운하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서 좀 유가가 좀 변동성을 좀 보이는 점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미국에서의 비축유에 대한 흐름들에 계속해서 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도 조만간 안정을 좀 찾을 것이다라는 점을 기대해 본다라면 24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동반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네요. 일단 여객수가 늘고 있는 점, 그리고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조금 시간 관계상 짧게 듣겠습니다. 대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올해 광고 그 시장이 불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선방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광고 뭐 이 전방 기업들의 마케팅비나 여러 예산이 이제 연말과 내년 초로 집중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쪽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이 사업 부분의 리뉴얼에 대한 부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어떤 삼성 계열사의 뭐 광고에 대한 이런 고객사보다 해외 쪽에서의 고객사의 다변화에 대한 부분은 실적으로 분명히 내년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를 포함한 광고주들이 내년에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광고 경기는 우상향 방향 속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좀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일계획이 가장 큰 어떤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일기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